향기가 너무 좋아요. 땀도 잘 안 나고 냄새가 안 나더라고. 색깔이 너무 이뻐요. 유엔헤를 제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페이보린 영상 다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1월에 찍고 2, 3 건너뛰고 4월이니까 좀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쌓인 제품들 많거든요. 먼저 제가 1월달에 소개했던 것들 중에서 공병된 제품도 있고 꾸준히 잘 쓰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거 세컨 디자인 클렌징 오일. 이거는 제가 그때 너무 진짜 극찬을 하고 그 이후로도 잘 사용을 해가지고 또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흰 색깔 뚜껑인 게 있는데 그거를 이미 공병이 돼서 버렸어요. 그걸 놔뒀어야 되는데 버려가지고 블랙으로 새걸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엄청 순해요. 일단 순한 게 기본. 제가 그때 마녀공장이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녀공장 제품은 약간 이렇게 클렌징을 할 때 싹 훔쳐가주는?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클렌징 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닿는 순간 좀 녹아요. 부드럽게 좀 순하게 녹아가지고 클렌징 끝나고 나서도 약간 화끈거리는 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되게 부드럽게 클렌징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클렌징 오일은 계속 얘만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클렌징이랑 2차 클렌징 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2차를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1차에서 완벽하게 끝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약산성 세안제가 순하긴 한데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1차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에서 얘 클렌징 오일 아니면 클렌징 워터에서 깨끗하게 다 지워낸 후에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안제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코스알엑스 약산성 굿모닝 젤 클렌저. 이거는 제가 언니 클렌저 뭐 쓰세요 할 때마다 추천드린 제품인데 얘는 뭐랄까 제가 약산성 제품들을 그래도 다양하게 좀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순한 제품들은 뭔가 거품이 너무 안 나요. 사용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제 기름을 이렇게 잘 세척을 못해주니까 약간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순하면서도 그래도 세정력이 좀 괜찮았어요. 거품이 좀 풍성하게 나는 편이어가지고 얘를 이제 거품망에다가 묻혀가지고 쪼물쪼물 거품 생크림처럼 만든 다음에 좀 롤링 마사지 해주면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얘는 사용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꽤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2년? 2년 정도? 1,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토트리 네이처마인드 콜라겐 슬리핑팩. 얘는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린 제품인데요. 얘는 수분감이 정말 가득해요. 뭐랄까 진짜 조금의 유분감도 느껴지지 않고 수분크림처럼 수분폭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녁에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얘를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까지 좀 피부가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오 약간 순하고 수분감도 가득해가지고 되게 손이 잘 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아침이나 점심에 스킨케어 할 때는 좀 산뜻한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저녁에는 요 슬리핑팩 듬뿍 바르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말돌리 플로럼 아쿠아 에센스. 이거는 뭐 워낙 제가 이전에 많이 소개드렸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 인생템이잖아요. 화농성 여드름 간증템인데 이거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화농성 여드름이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약간 좀 일반 좁쌀이나 작은 여드름 이런 것보다도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신 분들이 효과 많이 보셨다고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왜 효과가 있었나 이러고 찾아봤더니 항염 효과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염증이나 화농성은 염증이 너무 심한 여드름이잖아요. 그래서 잘 번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쓰고 나서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에센스라고 써있기는 한데 되게 워터리한 타입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흔들면 물 같은. 근데 마무리를 흡수해주면은 되게 쫀득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게 에센스라 그런지 흡수는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흡수될 때까지 두들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흡수 다 되고 나면은 되게 쫀득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스킨케어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얘는 저의 평생 인생템입니다. 그리고 글리셜 미셀라 클렌징 워터. 이거는 제가 이제 콜라보로 진행했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도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되게 사용을 잘했어요. 일단 클렌징 워터라 그러면 순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도 되게 사용했을 때 좀 순한 느낌은 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마무리감이 좀 촉촉하게 느껴진다는 거. 근데 그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게 그 글리셜 미셀라가 입자 성분을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그 입자가 세정력은 좋은데 마무리감이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좀 세안하고 나서도 당기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좀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좀 듬뿍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사용하면 색조나 베이스 제품들도 잘 지워져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워터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립밤. 이것도 세컨 디자인 제품인데요. 얘도 공병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되게 사용감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약간 립밤인데 너무 찐득하거나 너무 미끈한 거는 금방 날아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되게 거슬리거든요. 제가 성격은 좀 털털 맞지만 뭔가 주변에 거슬린다든지 내 신체에서 거슬리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사용감을 많이 따지는 편인데 얘는 근데 발랐을 때 그 좀 적당한 촉촉함도 마음에 들고 그게 촉촉함이 좀 오래가요. 그래서 입술 건조할 때 한 번만 발라줘도 되게 금방 촉촉해져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클 필수퓨어 티아크 앰플. 이거는 이번에 이벤트 20분께 진행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 뭔가 앰플인데도 고농축 느낌보다도 되게 순한 게 농축돼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똑 떨어뜨리면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나 제형 자체가 흡수도 굉장히 빨리 되고 이렇게 흡수 다 시켜주고 나면 마무리가 되게 산뜻한 느낌이에요. 끈적이고 뭔가 미끈하고 번들번들한 느낌보다도 그냥 딱 촉촉 산뜻 느낌이어가지고 얘는 메이크업 전에도 이 제품 잘 사용을 하고요. 저녁에 이제 스킨케어 할 때도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다 썼고 이게 세 개 구성이에요. 세 개가 한 세트인데 좀 작긴 작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개 남아가지고 두 개도 잘 쓰고 있어요. 얘네도 지금 거의 다 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나왔습니다. 판토텐산 나왔는데 일단 제가 지금 한 통만 들고 왔는데 제가 지금 두 통을 거의 다 먹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독자 몇 분이 판토텐산도 탈모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있어도 탈모를 이제 유도한다라는 내용을 못 봐서 구독자님 한 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어디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이러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이 다니시는 병원의 이제 선생님이 한 알, 이제 권장량 한 알만 먹으면은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근데 그 권장량 이상을 먹으면 탈모가 촉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하루에 네 알을 먹다가 지금 세 알? 오늘부터 세 알을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탈모 증상을 아예 못 느끼고 있는데 혹여나 혹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탈모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보 조금 더 찾아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거는 판토텐산이라는 B5 영양제인데요. 제가 로아큐탄 여드름약을 끊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요 영양제를 알고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효과 좋아요. 일단 기름기가 주는 걸 느끼고요. 막 약 먹었을 때만큼 바싹 마르는 게 아니라 내 원래 기름에서 조금 준다. 요 정도로 줄고 여드름도 확실히 나는 빈도수가 줄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효과봤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생리 전주에 여드름 나는 거. 제가 로아큐탄 끊고 나서도 그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특히 저저번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졌을 때 염증성 여드름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제 튀어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안해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판토텐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달에 생리 전주에 여드름 안 났고요. 아예 잠잠했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달 지금도 지금 생리 전주거든요.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리 기간인 걸 까먹을 정도로 안 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효과 있다 해가지고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상황 보면서 줄여나가면서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양제니까 특별하게 알려진 부작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제가 계속 복용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제 기존부터 잘 쓰던 제품들, 공병된 제품들 먼저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스킨케어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뒤에 메이크업 제품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헤드앤숄더 가려운 두피케어 샴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원래 지루성 두피염도 있잖아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니조랄 샴푸를 썼어요. 그게 비듬 샴푸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향 자체를 떠나서 사용을 하면 머리가 좀 많이 뻑뻑한 편이에요. 그리고 뭔가 사용 직후에는 비듬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효과를 보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막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던 찰나에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를 추천해주셔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사용감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일단 사용한 직후에 놀랬던 거 향기가 좋고 두 번째 거품이 잘 나고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 직후에 두피가 약간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보자마자 약간 두피 하얘진 것 같다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얼굴도 그렇고 두피가 잘 타요. 그래서 많이 누런? 좀 어두운 편인데 금세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했고 네 번째로는 비듬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사용한 직후에 개운한 느낌도 있었는데 비듬이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줄어가지고 이거를 거의 이틀에 한 번?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쓰는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사용해주니까 머리에 흩날
휘날리는 모공 알갱이나 비듬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해주시는 우리 비타민C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거 초록창에 이제 검색해보시면 좋은 후기 되게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오드란트인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하이드로 데오드란트 미스트인데 이게 제가 아마 작년에 여름에 이제 데오드란트 추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 세 개 제품 중에서도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그냥 뿌리면 미스트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투명한 색깔에다가 향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되게 플로럴도 아니고 되게 은은한 향이에요. 정말 이슬랑말랑하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향인데 이거를 이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잘 건조해주고 이거를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뿌려주면은 매끈매끈한 막이 생겨요. 근데 그 막이 생기고 나면은 땀도 잘 안 나고 냄새가 안 나더라고. 제가 이제 여름에 좀 이렇게 냄새 나잖아요, 겨드랑이에서 땀나면은. 근데 그런 게 냄새가 적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틱 같은 거는 이렇게 바르면 겨드랑이 주름 사이에 끼잖아요. 근데 얘는 미스트 향트인데 투명막이 형성이 되니까 뭔가 주름 사이에 끼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바른 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이거는 요즘에 날 풀리면서 더워져가지고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오드란트 찾으시면은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땀 하니까 생각난 건데 계속 잘 쓰고 있는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어반디케이 픽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뭔가 피부 지속력도 오래 안 가고 메이크업도 금방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 바르고 픽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고 잘 건조시켜준 다음에 마무리 파우더로 해주고 나면 진짜 하루 종일 지속력 꽤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도 좀 이쁘게 무너져요. 윤광 도는 느낌으로만 무너져가지고 픽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프라이머 같은 거는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바로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픽서를 사용해서 뭐 여드름이 이렇게 더 올라온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아가지고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바디 판타지 프렌치 페어 판타지 이거 바디 미스트 같은 건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그 제 생일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잖아요. 향 너무 좋아. 비슷한 향수로는 끌로에 향수가 되게 비슷한 향인데 제가 원래 향수 중에서도 끌로에 향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막 달달한 향도 아니고 너무 막 프레쉬한 그런 향도 아니고 아무튼 되게 좋아. 프렌치 페어 판타지. 그래서 되게 뿌릴 때마다 기분 좋아져가지고 샤워하고 나서도 뿌려주고 특히 옷 같은 데 뿌리면 향이 꽤 오래 가요. 다음날 입었을 때도 좀 향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몸보다도 옷에다가 자주 뿌려주고 있어요. 몸에 뿌리면 향이 좀 금방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좀 가슴팍이나 아니면 수시로 이런 데 막 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 향 되게 좋습니다. 더샘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 오 이거 되게 신박해요. 이게 약간 겔도 아니고 되게 흐르는 타입인데 이렇게 크림 같은 컬러거든요, 색깔이. 근데 수분이 되게 좀 촉촉하게 많이 머금어져 있는 그런 타입이고 이렇게 또 흡수해주거나 발라주면은 앰플 같은 정도의 촉촉함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물 같은 타입은 아니고 살짝 매끈함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가볍게 촉촉함이 많이 오래가가지고 되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요새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 비자식 가밤. 이거는 제가 콜라보로 진행해서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이거는 저는 꽤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비타민C들도 있고 좀 효과가 그냥 거의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여드름성 피부잖아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염증성이나 화농성은 무리겠지만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생기는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좀 자잘자잘한 여드름에는 급하게 진정시켜주는데 효과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쭤봐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닥터자르트 시카페어랑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았냐 이렇게 여쭤봐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 진정에는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좀 타입이 워낙 달라가지고 제형도 그렇고 얘는 이제 세럼이잖아요. 그래서 좀 촉촉하고 보습이고 좀 오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촉촉하고 보습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그냥 산뜻하게 좀 촉촉하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는 비자시카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는 같이 사용을 하면 그 제형 자체가 약간 조합이 안 맞 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이것만 사용하고 얘 사용할 때는 얘만 사용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괜찮았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티트리 오일 제가 100% 들어간 거 영상으로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거 스팟에 진짜 효과 좋아요. 제가 그때 찍을 당시에 이마에 좀 왕건이 여드름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진짜 면봉에 이거 묻혀가지고 맨날 콕콕 이렇게 찍어 발라줬어요. 근데 한 3, 4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색소침착 있는 것처럼 좀 거뭇하게 없어지더니 지금은 그 색소침착도 없어졌어요. 에센허브 토너 있었잖아요. 토너랑 이거를 좀 섞어가지고 미스트 공병에다가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얼굴에는 사용을 하면은 더 건조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샤워하고 몸에 뿌렸거든요. 와, 근데 제가 그때 가드름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약간 배까지 번져나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 섞어가지고 미스트 해가지고 뿌려줬더니 가드름에다가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음날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튀어나온 여드름이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게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약간 물집도 나오고 막 피도 살짝 나오고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까지 번지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번지더라고.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잠재워졌고 가드름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보모 타올 영상 올렸을 때 쇄골까지 보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상태 괜찮죠? 번지던 게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티트리 오일이 여기 가슴팍이랑 등에도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들 가봅시다, 여러분들. 우선 베이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계속 잘 사용을 했던 아름케이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거는 워낙 제 인생템이라서 말할 것도 없죠. 일단 피부 상태 상관없이 바를 때마다 그냥 항상 성공하는 아이. 제 울퉁불퉁한 여드름 피부를 그나마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커버력도 괜찮고 지속력이 이쁘게 오래가가지고 얘는 저의 영원한 인생템입니다. 그리고 로라메르시의 리미에르 퍼펙팅 파운데이션. 이거 제가 처음에 다크닝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리뷰에서. 근데 요새 지속력이 너무 오래가가지고 또 잘 사용을 하고 있어. 요새 또 여름이어가지고 막 기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좀 나갈 때? 외출할 때? 오랫동안 나갈 때는 지속력이 좋은 제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새 좀 여름 되고 나서는 지속력 때문에 요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닝은 초반에 이제 바르고 한 1시간까지는 더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유분기가 올라오면은 약간 하얗게 들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크닝 있는 제품들이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초반에는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다가 좀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랑 같이 좀 들뜨면서 제 원래 피부톤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크닝은 요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데는 이렇게 두 개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광채 쿠션. 광채 쿠션도 제가 리뷰를 해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 매끈하고 촉촉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 촉촉이 치고도 좀 지속력이 오래 가가지고 요즘에 나온 쿠션 중에서는 가장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워낙 기름기가 많으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약간 이런데 머리카락 붓고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이 이거 있죠, 리퀴드 파운데이션. 일단 안전빵인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광나고 싶은 부위나 아니면 좀 튀어나 보이고 싶은 부위 거기에다가 얘를 살짝씩 좀 한 번씩 터치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앞볼, 그 다음에 콧등, 그 다음에 가운데 이마, 턱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그거를 또 터치를 해주니까 피부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 조합으로도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실러는 이거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4호 허니컬러랑 3호 샌드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를 잘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커버력이 엄청 강력한 대신 이렇게 좀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이 되게 좀 커버를 했을 때 약간 좀 두꺼워 보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커버력도 괜찮은데 제형이 좀 가볍고 뽀송하게 올라가가지고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요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항상 사용하는 이유는 파운데이션 컬러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파운데이션 컬러보다 컨실러가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스팟 부위를 커버했을 때 그 두 가지 컬러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두 가지를 이렇게 섞더라도 파운데이션 컬러와 비슷하게 맞춰준 다음에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 부위, 두 부위 이렇게만 커버를 한다고 해도 파운데이션 컬러랑 차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렌즈, 여러분 진짜 렌즈는 이거 제가 맨날 끼고 있어요. 렌시스의 코지 브라운 렌즈. 이거 진짜 예쁩니다. 원래 제가 렌시스 제품은 이전에도 사용을 해봤었고 예쁜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잘 사용했던 게 판타지 블루였나? 그 블루 컬러 렌즈가 있는데 그게 진짜 오묘하니 되게 예뻐요. 렌즈가 직경이 큰 것도 아니고 끝이 그렇다고 너무 흐리멍텅한 것도 아니어
좋아가지고 되게 잘 착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번에 신제품 코지 브라운 컬러가 나왔는데 막 인스타그램에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글도 많고 심지어 사진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픽이나 직경 같은 게.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지. 얘는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웬걸 착용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일단 그래픽이 좀 처음 보는 그래픽이에요. 격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러운데 컬러는 입혀주면서 또 눈도 적당히 또렷해 보이게 해줘가지고 얘는 너무 이쁜 렌즈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계속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 렌즈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착용했을 때 훌라가 조금 있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근데 그 이후에는 눈에 얇게 착 붙어가지고 착용감도 되게 괜찮았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벨라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요즘에 유명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유명해지기 전에 리뷰 1등으로 올리길 잘했어.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100% 유명해질 거다. 그리고 뭐 사용감은 벨라님이 추천하셨으니까 볼 것도 없다. 그래서 바로 그 판매 링크 뜨자마자 한 5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존예탱입니다. 존예탱에다가 요 알랄이 크기도 굉장히 큼직하고 기존의 그 이 아홉구 섀도우 팔레트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한 1.5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량도 대용량이고 바로 날림도 적은데 발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얘는 뭔가 그렇게 한 번에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얇게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입문용으로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두 개는 블러셔로 섞어서 쓰면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배치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개를 섞어서 블러셔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약간 코랄 베이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 사용해도 너무 이쁘고 이거 섀도우 베이스로 깔 때도 굉장히 유용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글리터 입자도 되게 이쁘고 이렇게 적당히 어두운 애들도 있고 그리고 요런 컬러들 이렇게 보면 어둡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색했을 때 안 어두워요. 되게 은은하게 이쁜 컬러들이어가지고 하나도 버릴 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라 컬렉션 요즘에 섀도우 팔레트 중에 가장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립 중에서는 릴리 바이레드 무드 시네마 매트 앤디 얘네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립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사거든요. 올리브영 갈 때도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사오고 이러는데 샀던 것 중에 얘가 가장 사용감이나 발림이나 발색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거 살 때 같이 사용을 했던 게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이거랑 같이 출시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페리페라도 물론 색깔이나 이런 거는 이쁘긴 했는데 저는 발림 자체는 무드 시네마가 훨씬 좋았어요. 일단 페리페라는 약간 좀 발색이 살짝 은은하게 올라간 게 있고 그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특유의 좀 몽글몽글하게 가벼운 텍스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기는 하지만 약간 너무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립스틱에서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틴트만큼은 아니지만 립스틱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발색 부분에서 아쉽고 그런 뭉치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입술 문질문질 할 때. 근데 이거 릴리바이레드는 소량만 딱 입혀도 컬러가 한 번에 빡 올라가고 제형 자체가 뭔가 약간 얇게 밀착이 촥 돼가지고 밀리는 느낌이 없어요. 뭉치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입술 상태 안 좋을 때 발라도 입술 표면이 되게 이쁘게 표현돼가지고 요네를 제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미스터리 로즈 컬러예요. 요 미스터리 로즈가 요즘에 봄에 이제 동백꽃 생각나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얘를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에 립스틱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무드 시네마를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추천할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급하게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쓰고 있는 그리고 공병까지 만든 제품들은 이렇게고요. 또 다음 달에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정리해가지고 페이보릿 추천템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